카페를 잠시 지금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혼자 여행 왔을 때 1월달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반년 만에 다시 온 뉴욕인데 너무 좋아요. 짠, 저는 지금 호텔방에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은 1시 28분 새벽이에요. 사실 좀 전에 들어와서, 좀 전이 아니구나, 오늘 한 저녁때 와서 밥 먹고 뭐였지? 호텔 와서 자다가 또 자려고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내일 바로 이제 스케줄을 시작해야 하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해요. 그럼 저는 또 섬나라로 가겠습니다. 안녕. 잠이 안 와. 큰일 났어요. 오늘 한 양 몇 마리까지 세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엄청 좋아. 와, 이제 준비를 끝내고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잠이 안 와서 좀 지척이다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좀 걷다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5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럼 우리 쇼장에서 만나요. 쇼가 끝나고 매장에 가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쇼는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많이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재밌었어요. 이제 저는 곧 또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건데 가서 또 맛있는 음식들을 찍겠습니다. 안녕. Thank you so much. And how much is it? 브런치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허브 촬영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거. 여기 대표가 너무 좋아요. 옥상인데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할 거예요. 너무 좋다. 우와. 또 올라가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뉴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와! 난리나, 난리나. 계속 하늘에 있는 것 같죠? 날고 있어.
레고 같다, 레고. 짠. 아! 이제 슬슬 해질 때 됐는데, 그쵸? 여기 있다가 노을 질때 진짜 예쁠 것 앞머리가 생겼다. 자꾸 팬분들이 앞머리 또 잘라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뭔가 변화를 줘보고 싶긴 한데,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고 해서 플리마켓 구경하러 가려고. 아, 너무 귀여워. 여기는 브루클린에 있는 유명한 빈티지 샵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많다. 빈티지 샵에서 쇼핑을 하고 여기 걸어서 디저트 먹으러 가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여기가 제가 탄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가서 이게 놓고 있어 벌써. 저기다 질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잡으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달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저기 공원이 있는데 놀이터가 있어요. 나 놀이터 좋아하는데. 아,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주말에 와서 저기 누워서 책 읽고 한숨 자고. 오늘은 한국 돌아가는 날이에요.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는데 너무 아쉽다. 짧지만 알차게 보냈어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길게 놀러와서 미술관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